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입니다. 자, 사이버스쿨에 오게 되면 여러분의 우프 선생의 유튜브 강의 목록이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교점이 있으면 먼저 찾는다 이랬는데 그냥 골치 아파 그냥. 여기 보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바로 요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하고,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돼. 자, 이거 다시 내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A에서 B까지 하고, 그 다음에 커브가 위에 게 있을 거 아니야, 위에 거. 빼기, 그 다음에 밑에 거, 오케이? 밑에 거. 그 다음 DX. 이거 그냥 적분해서 정적분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로 돼갖고 있는데, 이건 하지 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면 했을 거예요. 자, Y로 된거 있으면 XY로 서로 바꿔갖고, 항상 뭘로? X로 바꿔버려라. XY로 바꿔서 풀어라. 예를 들어서, Y equal sin X. 이런 거 우리가 풀기 좋은데, 문제가 X equal sin Y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라고?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서, 요거로 바꿔서 풀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면적은 똑같아. 이렇게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더 하나, 위로 올라가면서 더 하나,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 방식은 아까 방금 했지? 위에서 아래로 뺀거 사이 한다. 그 다음에 X, 요런 꼴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빼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뭐 책에도 나와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요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X와 Y를 서로 바꾼다. 이게 서로 역함수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풀면 됩니다. 서로 바꾼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x는 0에서 파이까지, y equals sin x. 자, 먼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림. 자, sin x 하면 그린다. 자, sin x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2파이고요. 쉽게 파이. 요거 제로. 이거 y equals 뭐라고? 이게 y equals sin x다. 근데 sin 2x가 있네. 자, sin 2x. 자, 2가 있게 되면, 여기 숫자가 2가 있게 되면 더 늘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 쪽 한다. 둘. 이런 식으로 있지. 이게 바로 y equal sin 2x야. 그래서 지금 2파이까지는 sin x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스윙 하나밖에 없는데, 요 sin 2파이 되면 하나, 두 개가 있게 돼. 그러니까 주기가 더 짧아지죠.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0에서 파이까지. 둘러싸인 부분. 딱 보니까, 요 부분이죠? 또이 부분. 두 개가 나왔는데, 아, 이거 문제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누가 있고 밑에 누가 있냐 달라져 버렸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찾아줘야 돼, 일단. 요걸 기준으로. 자, 이걸 찾아야 돼.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풀면 돼? sin 2x하고 sin x 이퀄 놓고 풀어야죠? 자, 이퀄 놓고 풀어봅시다. 요 식은 어떻게 돼? 2 sin x, cos x.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이 식이 홀라당 넘어와. 그럼 sin x 이퀄 0 이렇게 하고요. 자, sin x 뽑아내고, 그러면 2 코사인스 빼길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사인 x는 제로 이거 나오고요. 그럼 요거 제로, 그죠? 2 코사인스 빼길 이퀄 제로.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스는 하프가 나오죠. 자, x는 빵도 사인 빵이 빵도 있고 파이 있고 뭐2 파이 있고 쭉 간다. 자, 요거 x는 뭐야? 식은 자, 30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30 40 60도 60도. 자, 이거 그리자 이거. 자, 여기가 60도일 때 2, 1,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60도라는 거예요. 자, 60도라는 건, 파이 오브 3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뭐가 돼? 파이 오브 3가 된다. 요 최고 높이 여기가 파이 오브 2거든, 90도?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0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종이 여백이 부족해가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볼 그대로 그려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간과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식이야 이렇게 간거뭐 계속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말고 지금 요 부분 이렇게 구하는 거지 요 부분 자요 부분 구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파이가 됐어 여기 파이 그죠? 파이고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 자 그러면 요 면적 여기는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위에 게 sin 2x죠, 지금? sin 2x에서 빼기. 요 밑에가 sin x죠? sin x. dx. 이거 하고, 더하기.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 한다, 이 부분.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자, 이제 위에가 sin x죠? sin x 빼기, sin
2x, dx.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마구 들어가 볼까요? 자, sin 2x 적분하면 cosin 2x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요 미분 딱 때리면 2가 나오니까 뒤집은 2분의 1 해줘야 되고. 자, 빼기. 자, sin x는 마이너스 cosin x. 자, 이렇게 해서 0하고 3분의 파이까지. 더하기. 자, sin x는 마이너스 cosin x 해주고, 빼기. 자, 이건 어떻게 되니, 이거는? 그렇죠. 빼기 cosin 2x 하고 곱하기 요 미분 때린 2분의 1 해주고. 자,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야? 3분의 파에서 파이까지. 일단 속의 모양을 좀 깔끔하게 해놓고 하자.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cosin 2x고 빼기 빼기 더하기죠? 더하기 cosin x. 0, 3분의 파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자, 이거는 마이너스 cosin x 먼저 쓰고요. 더하기 바뀌고 2분의 1 되죠? cosin 2x. 3분의 파이, 파이. 자, 이제 듣고 계산 때립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 식기 딱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되고요. XR에 집어넣는 거야.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여기에서 빼기. 자, 0 집어넣어야지. 빼기 2분의 1에 코사인 빵 더하기 코사인 빵. 자, 이제 요건 일단 요거 했어. 했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더하기 일단 파이부터 집어넣으면 빼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2파이. 자, XR에 파이 파이 집어넣었어. 자, 여기서 빼기. 이제 이거 집어넣는 거 써야죠.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제 계산하면 되네 뭐 이제. 자, 여기서 차례대로 계산해보자.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자, 코사인 이게 120도가 되는데요. 자, 코사인 120도 몇 도가 되나요? 자, 코사인 120도 모르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코사인 120도죠. 그럼 이건 수평하고 몇 도 차이나? 60도 차이나지.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항상 수평선하고 차이나는 각도 써주면 돼. 그 대신 여기서는 코사인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뭐대?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2, 1. 이거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나온 김에 3분의 파이 하면 이거는 코사인 이게 60도잖아. 그지? 60도. 2분의 1일 거고. 자, 그럼 여기 계속 들어간다. 자, 요게 뭐라고 방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었고요. 더하기, 요건 얼마야?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죠? 빼기. 자, 빼기 2분의 1하고 코사인 빵도는 1이고요. 여기 코사인 빵도도 1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빼기. 코사인 파이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2분의 1. 자, 코사인 2파이 하면 이거는 1입니다. 코사인 2파이 1이다.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자, 빼기하고 빼기. 자, 이거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더하기 2분의 1. 자, 이거는 방금 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위에서 했죠?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다, 이게. 자, 차분하게 계산하자. 이거 까딱 잘못하면 틀리니까. 빼기 빼기 더해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자, 요 식이 속에 빼기 2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2분의 1이지? 그죠? 2분의 1 쓰고. 더하기. 자, 이거는 1, 1이죠, 그죠? 빼기, 빼기. 1에다 2분의 3,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3이야. 자, 빼기하고. 자, 이거는 빼기 2분의 1에다가 빼기 4분의 1.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쓰자. 어이구. 자, 이거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완전 똥개 훈련시키네. 이거 뭐야, 이게. 빼기, 빼기 더하기로 가고요.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식기는 좀 없어져. 자, 없어진 거 없어지고. 아, 이 식기 보니까 요거, 요거 뭐야, 요거, 요거. 2분의 1 되죠? 4분의 1 두 개니까. 더하기. 이 식기도 뭐야? 2분의 3에 2분의 1, 2분의 4니까 2가 되네. 그렇죠? 답은 결국 2와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분수 모양으로 답을 써줘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고요. 답이 요거 되겠네. 이야, 이거 골 때린다, 이거. 중간에 계산이.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요거 해갖고 쭉 내려왔는데, 중간에 계산이 하나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따로 안 해봤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잘 내려왔어. 그래서 틀린 건 없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했으면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똑같이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넣은 것까지 하고 그다음 바꾼 것도 숫자 넣고 요 계산해서 내가 혹시 실수를 했으면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기본적인 산수가 잘 안 되더라고. 자, 어려운 건 잘하는데 너무 쉬운 건 또 못해. 자, 그럼 문제 2번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요 위에 문제는 답이 2분의 5고요. 자, 밑에. 곡선 이거와 원점에서, 그럼 일단 익스포넨셜을 먼저 하자. 자, X고요. 익스포넨셜 이렇게 가죠, 그죠? 이것과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건 접선. 그러면 여기 접선이 하는데 이렇게 터치, 이렇게. 자, 이 접점. 이 접점을 우리가 T라 그러면요. 여긴 ET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T, ET 이렇게 되겠죠. 자. 근 접선, 이게 접선과 Y축. Y축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는 0부터 T까지 하고,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되는데, 이 T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접선의 방식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미분 먼저 때려야죠? 자, 이 X 미분 때려도 그대로 이 X가 돼요. 자, 미분 개수 구해야죠? M은, 지금 x 이퀄 t에서 하니까 이하고 요 자리에 t를 넣어줘야죠. 자, 요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y 빼기 요 y1 et equal m et x 빼기 t 그죠?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 할 때 요렇게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 접선의 맛이 어딜 지나가라고? 제로, 제로를 지나가야 돼. 제로, 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를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을 집어넣고요. x에도 0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모양 이렇게 좋게 만든 다음에 넣지 않고 바로 집어넣어버렸다, 그냥.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볼까, 이거? 요 식은 마이너스 et 되고, 자, 왼쪽은, 여기는 et인데, 가로치고 마이너스 t 이렇게 됐죠? 그러면 et, 넌 t, et 이렇게 해도 되죠? 양쪽 마이너스 똑같이 털어버리고. 그죠? 그럼 양쪽이 똑같아지려면 t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네. 이제 t가 1이 오면 양쪽이 똑같아져 버리죠? 따라서 t는 1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여기 1. 여기 1. 그렇죠? 1. 자, 그러면 면적 구하는 거. 이제 요것도 요 종이에다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그 부분을 좀 크게 그려줄게요. 여기 봐라. 크게. 이렇게 지나갔고, 여기서 슉, 터치해서 간 거야. 여기가 바로 뭐라고? 1이 된 거야. 1. 이렇게. 그죠? 요거는 바로 y 콜 ex입니다. 0. 자, 그러면 요 밑에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접선의 식. 그 접선은 바로 아까 여기 나왔었죠? y 빼기 et, equal et, x 빼기 t. 이건데, 지금 t가 1이잖아. 그지? 1. 그럼 1 집어넣어. y는 e에, y 빼기 e. 1승은 안 써도 되니까, 이것도 2 있으면 돼. 1이니까. x 빼기, 뭐야? 1. 그죠? 그럼 y 빼기 2는 2x 빼기 2. 양쪽 빼기 털어버리면 y는 2x. 바로 요거의 식이 y 콜 2x. 요겁니다. 그냥 2x. 오, 그러면 여기 면적 어떻게 구할까? 자, 면적 a는 에리어라 합시다.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위의 식 2x에서. ex승, 빼기, 밑에 식은 요거 ex죠? 요거는 지수로 x가 붙은 거고, 요건 그냥 여기인 거야. 자, dx. 자, 이거 적분 때리면 되겠네. 자,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되고요. 빼기. 요건 x니까 2분의 1, 그죠? 2분의 2하고 x제곱, 이렇게 되죠? 요 2는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0에서 1. 자, 1 집어넣자. 그러면 2 빼기 2에 2. 자, 1 집어넣은 거죠? 1, 1 넣은 거야. 빼기. 자, 0 집어넣자. 2에 빵승 빼기. 요건 빵 집어넣으면 빵 돼버리죠. 빵. 그럼 이 식은 2분의 2가 되고요. 요 계산하면. 요거는, 1이지. 요거는 빵승 1이잖아. 빼기 1이네. 빼기 1.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함수 fx, 이거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두 곡선 y와 y 콜지, 즉 역함수요. 역함수.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줘야 될 게 역함수라는 거는 역함수는 y 콜 x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다.
꼭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y 콜엑스가 이거죠. y 콜엑스. 그럼 이놈의 역함수는 뭐냐? 이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f면은 이거 역함수 g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걸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fx 이 그래프가 y 콜엑스하고 만나는 점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를 equal x로 equal 놔보는 거야. 지금 요 경우는 지금 만난 점이 없지, 그지? 얘하고 얘가 만난 점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역함수는 뭐냐, 그러면? 이거 y 콜 x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역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난 점이 필요한 거예요, 만난 점이. 거기 따라서, 에리어가 위에냐, 밑이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퀄 놓고 풀어본 거야. 그럼 x3승 더하기 x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너만 빵이 됐죠. 그럼 x제곱 묶어내면요. x 더하기 1 이퀄 0. 이거는 무슨 뜻이냐? x가 0, 0 두 개 가지고요. 여긴 빼기 1. 제곱, 0에서 중근이고 빼기 1.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간에 0에서 터치 이런 모양이 됐고요. 빼기 1에서는 어떻게 내려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난 거야. 이게 만약에 y 콜 x라 그러면 요게 위에가 y 콜 fx입니다. fx. 근데 y 콜 x는 평평한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돼 있죠? 그럼 옆으로 비스듬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y 콜 x죠?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터치하고 이렇게 된 거래도 여기가 지금 x가 0인 곳이고요. 여기가 x가 빼기인 곳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y 콜 x하고 f하고 사이의 면적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g를 여기다 그려라 하면 g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게 g야, 이게. 이게 g다. 왜냐하면 y 콜에서 대칭이니까. 그럼 f하고 g하고 둘러싸인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이랑은 결국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을 몇 배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두 배. 자, 그러면 요걸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문제가 지금 fx가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4너.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0하고 빼기 1이지, 그지? 요 y 콜 x를 먼저 그린다, 이렇게. y 콜 x 그렸어. 자, 그리고 0. 여기 0 집으면 0, 0죠? 바로 여길 지나가고. 그 다음 여기다 빼기 1 한번 집어넣어볼까? 와, 빼기 1 집어넣으면. 빼기 1의 3승은 빼기 1이고요. 제곱은 더하기 1 되고,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캔슬을 빼기 1 되네, 그죠? 빼기 1은 빼기 1이야. 그럼 여기서, 이 빼기 1, 빼기 1. 바로 여기를 끊고 지나가. 그러니까, 요 fx 함수가 있지? 여기서 내려온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팅! 한번 튕겼다가, 뭐 여기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다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게 바로, y 콜 fx야. 이렇게. 그 여기는 지금 어디? 0, 빼기 1에서.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의 면적, 그죠? 이 부분의 면적에 몇 배를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점선으로 찍어볼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그지? 자, 요게 바로 y 콜 gx가 되는 거야. 이거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서로 역함수. 역함수라서, y 콜 x의 대칭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요 밑에 건 구하지 말고 요 위에 거 구해서 두 배 해주면 돼요. 이게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0, 빼기 1에서, 자, 빼기 1에서 1까지죠? 빼기 1에서 0까지. 0까지 하고 위에가 바로 이거죠? 위에가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죠? 요 위에 게. 밑에 식은 y 콜 x죠? y 콜 x. 그럼 빼기 x. 그 위에 거, 이게 f고요. 요거는 y 콜 x.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고. dx. 이걸 몇 배 주라고? 두 배 주는 게 바로 요 밑에 것까지 다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마구 풀어주면 됐죠. 빼기 1에서 0. x3승 더하기 x제곱. xx는 캔슬, 날라가 버리죠? 자, 2하고요. 4분의 1 x4승 더하기 3분의 1 x3승 빼기 1에서 0. 자, 2하고 0부터 집어넣는다. 4분의 1 곱하기 0. 0분, 괜히 0 썼네. 0 집으면 다 0인데, 그죠?
빼기 하고요. 자, 4분의 1에, 자, 빼기 1에 4승하면 1이 되죠? 1. 더하기 3분의 1. 자, 빼기를 3승하면 뭐가 돼? 빼기 1이 되죠? 자, 요겁니다. 자, 계산 계속 해보자. 2하고, 이거는 앞에 건 빵이고, 빼기 하고요. 자, 요거는 4분의 1, 요 식기는 뭐야? 빼기 3분의 1이죠? 그럼 2하고, 요 식기는 빼기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빼기 하고, 요거 뭐 12분의 뭐야? 3에 4니까 12분의 1 아니니? 빼기 10분의 1이지. 미치겠다, 이거. 4, 3, 12, 3 빼기 4, 그렇지? 12분의 빼기 1. 계산기로만 맨날 두드리다. 이거 저 산수하려니까 미치겠네, 이거. 자, 뭐냐, 이건? 2에 빼기 빼기 더하기로 바뀌었죠? 12분의 1. 자, 이거는 2분의 10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Y 이렇게 나왔어. 벌써 느낌이 안 좋죠? Y 어디서 어디까지. 자, 근데 X, 어이고, 이렇게 X 이렇게 나왔죠? 무조건 어떻게 구하라고? 쫄지 말고. X를 Y로 바꾸고, 루트 3 사인 Y, X 이렇게 바꿔. Y는 X로 바꿔. 이거 하고, 요건 어떻게 돼? Y는 코사인 X. 여기 X는, X는 다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버려. 그럼 얘도 바뀌어야지? X는 0에서 파이까지.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려. 이걸 갖고 풀으래도 그게 훨씬 편하잖아. 그죠? 자, 그럼 그걸 갖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자, 편한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고. 자, 요거 그래프 그린다. 좀 살짝 올려. 자, 루트 3 사인 한번 이렇게 루트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뭐냐? 2파이. 여긴 파이야, 지금. 루트 3이니까 여기까지 루트 3까지 올라갔어.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잖아. 자, 코사인스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1부터 여기서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얘는 코사인스는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쭉. 아, 너무 많이 내려갔다. 1이 여기인데. 한 요 정도 내려갔다 그러자. 여기 가장 많이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슈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건데. 0에서, 자, 여기, 0, 여기죠? 여기, 여기. 0에서 파이까지. 파이가 여기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나와버리죠? 아, 부분이 두 개가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곳이 어딘가를 지금 찾아야 돼. 자, 만나는 곳. 자, 만나는 곳은, 루트 3에 sin x equal cosine x equal 놓고 풀면 되죠? 자, 양쪽에 cosine x로 나눠버리면, 여기 cosine x 나누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cosine x로 또 나눠. 그러면 이건 탄젠트 되죠? 루트 3에 탄젠트 x. 여기는 1 됐죠? cosine 나눴으니까. 그럼 탄젠트 x가 바로, 1 나누기 루트 3이니까, 이거 뭐, 뭐야, 이거, 이거죠, 그죠?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이고, 여기가 몇 도야? 30도, 즉, 파이 오브 6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x는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우리 a라고 그러자, 에리어는. 자,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얘가 위에 와 있어. 얘가 지금 뭐냐면 코사인 x죠? 코사인 x. 요 놈은 코사인 x야. 요 놈은 루트 3 사인 x고 요 놈은 요거는 코사인 x. 빼기 루트 3 사인 x 하고요. dx. 자, 더하기 요거는 파란색 해 줄게. 자,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말하라 그랬죠. 파이까지. 파이까지. 자, 여기는 루트 3 사인 x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밑에 있네. 그죠? 빼기 코사인 x dx. 자, 계산 마구 들어갑시다. 자, 코사인은 사인 x 되죠? 자, 요거는 사인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 코사인 x 되고 자, 이렇게 0에서 6분의 파이. 자, 더하기. 자, 요거는 자,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가 되죠?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코사인은 그냥 사인 되니까 이렇게 되죠. 사인 이렇게 파이 6분의 파이. 자, 이제 집어넣는다.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 자, 여기에서 빼기, 이제 0 집어넣은 거야지. 사인 빵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빵. 그죠? 그 다음 이쪽은 요 빼기 빼기니까 빼기 다 앞으로 뽑아버려. 헷갈리니까 빼기 빼기 뽑아버린다. 그럼 다 플러스로 바뀌고 이제 한다. 파이 집어넣으니까 루트 3 코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파이. 이렇게 빼기. 자, 루트 3 코사인 이렇게 더하기 사인 이렇게. 요거를 지금 요거를 요렇게 한꺼풀 100개 냈다니까 빼기 한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루트 3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지금 플러스가 된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요 빼기는 요 앞에 나가 있고.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자. 자, 사인 30도니까 얼마? 사인 30, 2분의 1이죠? 2분의 1. 루트 3. 자, 코사인 30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이죠? 이런 거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자, 사인 빵식이 뭐야? 빵이죠? 코사인 빵 1이니까 이건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빼기하고, 자, 여기 속여보자. 그래도 큰 가로 일단 하자, 쉽게.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되고요. 사인 파이는 빵이죠? 빵 안 쓸래, 그냥. 있으니까 골치 아파, 이게. 빼기. 그 다음, 루트 3. 자, 코사인, 뭐야, 파이 오브 6인가, 이게 30도 아니야? 코사인 30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사인 30은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자, 계속 계산하자, 이거. 지저분하다, 이런 거, 그죠? 2분의 1 더하기. 자, 루트 3을 곱하니까 2니, 루트 3인, 루트 3, 루트 3, 3이죠? 2분의 3. 빼기. 시키는 루트 3만 남고요. 자, 일단 빼기 해줘. 자, 빼기 루트 3 하고요. 이거 빼기 해놓고, 여기는 어떻게 돼? 요거 2분의 3에 더하기 2분의 1이죠? 자, 요거만 일단 이렇게 썼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고. 잠깐 계산 틀리니까. 이건 뭐야? 2지, 그지? 2 빼기 루트 3. 자, 빼기하고, 마이너스 루트 3에, 요 식은 뭐야? 요것도 2지, 그지? 빼기. 자, 계속 간다. 2 빼기 루트 3. 이제 이렇게 하면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 더하기 2. 그죠? 자, 그러니까 빼기 루트 3, 루트 3 없어지고 2 더하기니까 4가 되네. 그렇죠? 오케이. 답이 4가 됩니다. 답이 4.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어갖고 계산할 때 있잖아. 좀 지겹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해줘. 암산으로 쭉쭉 막 후다닥후다닥 막 플러스 플러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틀려. 순식간에 틀려버린다. 더구나 시험에서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계산이 더 안 돼. 그래서 차분하게 풀어. 그래봤자 10초, 10초도 아니야. 5초, 10초 더 걸려. 5초, 10초 아끼려다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볼 때 정말 깝깝할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계속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 돼. 시간이 10초, 20초 더 걸려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똥 빠지게 풀었는데 몇 분 걸려갖고 풀었는데 답 틀리면 정말 허무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체적 볼륨과는 부피과는 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